이렇게 질문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질문으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전 어떤 신앙 잡지에서 6살까지 살다가 죽은 자는 누구든 막론하고 하나님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다고 읽었는데요. 이 경우 믿음과 종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요?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들어 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지금 한 150년 되나요?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그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 전에 예수 이름도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다 이제 같은. 그리고 이제 대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지, 뭐.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그 다음에 또 자살한 사람은, 그건 무조건 지옥이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다 뭐 구원 못 받는다라는 그런 이런 식의 생각은 여러분. 종교적 생각입니다. 여러분, 뉴스타트를 공부해 보면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왜? 여러분 유전자를 작동하게 하는 생명은 심지어 김정은이도 그렇죠. 모든 생명체에게 다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게요.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와 민족과 모든 것을 초월한 우주의 절대자를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생각이 아주 좁아지고 제한돼 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것을 처음 깨닫게 된 그 동기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슬람교를 평가한다면 이슬람교는 예수 그러니까 세계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지금 세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믿는데 물론 불교도 있고 그런데 이슬람교와 기독교와 유대교 이 3대 종교, 저는 종교 얘기를 하기 싫어요, 사실은. 저는 생명 얘기를 하고 싶고, 사랑,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왜? 그래야만 모든 사람에게 종교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세 개가 같은 뿌리란 말이에요. 이 세 개가 다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을 믿는 3대 종교야, 이게. 예. 네. 아시겠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이 종교가 있었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없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그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직도 생명을 계속 주시고 계신 분을 믿느냐.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내가 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그 일부 세미나 때 시작을 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힘. 자, 뉴턴. 그렇죠. 세계 물리학의 아버지, 뉴턴. 뉴턴의 그 에너지 법칙. 그래서 모든 물체는 물체가 이동하려면 이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되는 일이다. 이 뭐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모든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도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왜 모든 에너지가 움직이려면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주어져야만 된다. 그 당시 뉴턴이 그런 말 할 때 그거는 대단한 말이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그거를 아는 듯하면서도 몰라요. 사과나무 가지에 붙어있다가 어떻게 툭 떨어지면 뉴턴도 그때까지는 몰랐어. 그냥 익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순간에 번쩍 영감이 들어온 거야. 가만히 있어봐. 저기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사과는 안 떨어져야 돼. 그렇죠? 익었다고 떨어지냐고, 안 떨어져야 돼. 그대로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땅에서 이 사과를 뭐요? 땡기니까 땡기는 힘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중력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어. 여러분, 자,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발견한 게 뭐냐? 심장이 뭐예요? 뛰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 몸에도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그래서 그 힘을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고 해서 생기라고 했다고.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 생기의 본질은 뭘까? 사과나무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지구가 이 사과를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야. 그 중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실, 중력이 왜 있냐? 이것을 아직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중력이 왜 있냐? 중력은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 원자 핵. 원자 핵 안에 뭐가 있어요?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가 있고, 또, 아무 전기도 안 띈 중성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뉴턴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이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돼 있지 않냐. 너 이렇게 그냥 돼 있는 게 아니야. 왜요? 여러분, 이 원자 핵이라는 이 좁은 공간 안에 이 양전기를 띤 양성자들이 거의 어떻게 돼 있어? 거의 붙어 있어. 그러면 양전기를 띤 두 물체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돼? 가까워지면 질수록 서로 밀어내요. 그래서 지극히 가까이 지면 이 밀어내는 힘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라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그러면 왜 뭉쳐있냐, 이거야. 그렇죠? 왜 뭉쳐있어? 이게 엄청난 힘으로 지금 양성자들이, 10개, 20개, 50개, 60개가 막 밀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그냥 존재할 수 없어. 존재. 어떻게 해야만 존재할 수 있어요? 예? 네? 서로 땡기지는 못해. 땡기면은 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 플러스 마이너스는 땡기지만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예요? 밀어내요. 안 붙어 있어. 여러분 자석도 북극 북극끼리 붙이면 뭐예요? 안 붙어 있어. 이 가까이 가면 굉장히 밀어내. 이 막 거대한 이런 힘을 핵력이라고 합니다. 원자 핵 안에 있는 힘, 핵력. 그 핵력을 사용하면 뭐가 돼? 원자 탄이 된다고요. 이 핵력이라는 건 돼야 돼. 원자, 사실 원자 탄에서. 그래서 뭐, 이제 뭐 앞으로 양성자 탄도 나오고 했죠. 이 힘은 상상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있다고, 저렇게 뭉쳐 있다는 이유는 가능성은 한 가능성밖에는 없어요. 무슨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폭발해야죠, 그렇죠? 딱 뭉치면 팍 폭발해서 없어져 버려. 그런데 있잖아. 있잖아. 그럼 왜 있을까?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뭐 뻔할 뻔지 아니에요? 뻔할 뻔지. 뭐 어떤 가능성밖에 뻔할 뻔짜지. 그건 아까 그 사과 떨어지는 거 꼭 같으니까. 그러니까 중력이 있어야만 사과는 떨어져. 중력 없으면 떨어져 안 떨어져? 모든 게 그냥 붕붕 떠 있다고. 우리도. 그럼 이거는 왜 그래요?
뭐. 보이지 않는 이런 힘이 있는 거야. 폭발하지 마. 뭉쳐 있어. 저런 힘이 있어야만 되겠죠.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다는 걸 발견했을까 안 했을까? 발견했어요. 물리학자들이 아 이런 힘이 있구나. 이런 힘이 어디서 왔냐 있다는 것까지는 증명이 됐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수리 물리학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 머리가 mathematical physics physics 이런 사람 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있다고 수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짠 있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우리는 풀어놔도 몰라. 우리는 뭐요? 그럼 그거 있어야 되겠네. 있긴 있구나. 이런 솔직히 말해서 좀 바보 차원이지. 그 사람들은 정말 그 그 스티븐 호킹스 뭐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자 있어. 그 영국의 호킹스 박사도 이걸 증명해냈어. 이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 이거를 증명하고서는 호킹스 박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 이 힘에 모든 에너지가 있다면 에너지에 뭐가 있어야 돼? 원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오냐 이거야. 우리 이 전기는 어디서 와? 오는데 원천이 있다고. 울진에서 온다고 울진.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이 힘은 엄청난 힘이라 이 말이에요. 저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물어 돌아가. 네. 저게 원자 핵 아니요. 모든 물질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원자 핵이 분열되어 버리면 있어 없어? 이 힘이 갑자기 없어지면 이 강실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지구도 날아가 버려. 온 우주에 별들도 있어 없어? 그게 없었는데 그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생각의 창조는 뭐 있는 거 가지고 뭐예요? 여기 있는 거 뭐 밀가루 가지고 빵을 창조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에서 뭐요? 유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창조라는 단어, 그러니까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셨다. 바라 하셨다. 그래서 그 라틴 말로는 엑소 니힐로 그래요. 니힐이라는 것은 없는 무에서 엑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영혼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자
그 있게 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그 힘, 그 힘이 창조의 원천이야. 그 힘의 주인은 누구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호킹스 박사가 하나님이 있을 법도 하다. 본래 무신론자가 이 힘을 발견하고 나서는 있을 법도 한데 이제 별로 내키지 않게 뭐 안 그러면 대답할 뭐예요? 이런 힘의 원천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재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본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힘이다.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인정하는 하나님하고 대한민국 교인들이 인정하는 힘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하나님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교인들이 인정하는 여호와는 종교적 하나님에 불과하고 아무리 뭐 창세기를 믿는다고 해도 아인슈타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거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네, 그 힘의 하나님, 그 창조,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이거를 존재하게 하는, 여러분의 유전자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힘이 있어, 필요해, 안 해? 예, 필요해. 그 힘을 공급하는 하나님이지. 교회 가보세요. 이거 설명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뭐요? 잘 몰라. 그냥 착하면 천국 갈 수 있고 뭐야?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아라. 그런 거를 도덕적, 교육적, 종교적, 그건 인위적 가르침이야. 아시겠죠? 그것이 우물이다. 이 말 우물. 그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뭐요?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들을 민족신이라고 그러잖아. 여호와는 유대인들의 민족신이라고 말하는 한 그 사람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만은 민족신이 아니야. 여호와는 바라의 신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신이야. 그리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 왜? 창조란 게 뭐예요? 물질들을, 지구를 창조하려면 뭐가 필요해? 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원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원자를 존재하게 하신. 그리고 유지시키고 있어 지금도. 그 힘으로. 이렇게 되면 무신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예. 그러나 종교적 무신론은 저는 인정합니다. 예. 종교적인 입장에서 신이 없다. 저도 그런 신 필요 없어. 누가 말 잘 듣나 안 듣나 살펴보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런 조건적 신들 그거는 누가 만들어낸 신이니까 사단이 이런 우주적 그렇죠 모든 창조의 원천 힘의 원천 이거를 인간이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 여호와와 우리들 사이에 방해, 예? 교란 작전을 하기 위하여 수많은 잡신들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많은 종교들이요. 자,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이 뭐든 사실 상관이 없고, 그게 예수든 뭐 여호와든 알라든 상관이 없고, 그 알라가 어떤 신이냐, 이런 신이냐, 좋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생겼대. 참 좋은 사람. 그래서 어떤 남자인데? 그랬더니 직업이 뭔데? 그랬더니 예술가래. 그래서 제 맨 먼저 반응이 뭐예요? 아이고 골치야. 예술가래. 예술가래. 그 뭐하는 어떤 예술가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골동품을 좋아한대. 그래서 망가지고 그런 골동품을 원상으로 복귀하는 좋은 일을 한대. 그래. 와. 이거 현실적으로는 큰일 났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냐.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냐? 미국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알제리아 사람이래. 알제리아라는 나라는요, 이게 이슬람 국가지만은, 그 이슬람 중에 제일 뭐요? 제일, 강경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에도 종교가 많습니다. 뭐, 이란도 이슬람이지만은, 그 이란 이슬람은 시아파라고 그러고, 이제 그, 이락은 이제 그 순위파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같은 알라를 믿으면서 파가 다르다. 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치한 얘기야, 솔직히. 그건 사단의 장난감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이렇게 보면 정말 한심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찾은 것이 아니고 종교에 빠져 있는 거야.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 진리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성경에 써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사랑이 은혜라. 은혜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 아시죠? 은혜는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주는, 조건 없이 주는.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게 더 정확하죠. 그래서 구원도 뭐야? 조건 없이 주는 구원이야. 그거를 우리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서 탈이지. 자, 그래서 이 알제리아 사람이 이건 진짜 보수 꼴통이야. 보수 꼴통 이슬람이에요. 와, 눈앞이 캄캄해. 그러면 그 친구 맨날 하루에 다섯 번씩 이거 하겠네. 한대. 아니, 어쩌다가 이런 사위를 맞이하게.
이야, 고민이구나.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돼?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 이슬람들은 은혜 개념이 없어요. 아시겠죠? 예. 네. 특히 알제리아. 네. 이슬람은 알라는 철권 알라야. 도둑질해서 손 잘라.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 보수 이슬람은 아직도 성경으로 치면 구약 모세 시대 머물러 있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보수 유대인들 있잖아요. 미국 가면 수염 기르고 시커먼 모자 쓰고 시커먼 옷 입고 사람들 다 쳐다봐도 까딱다네. 웃기지만 너희들은 개들이야. 이방인들. 그 완전 우물 안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 아이고, 큰일 났어. 그래서, 와, 제가 이제 표정이 싹 굳어가지고, 이야, 이거 고민이구나. 한국 같으면요, 안 돼! 그 사람 사귀지 마! 미국에서는 이거 통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왜? 사귀고 안 사귀고, 최종 결정은, 선택은 누가 하는데? 애들이 해요.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의 2세, 이민 2세 자녀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미국 사회와 한국 부모 간의 이 사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고 이거 막 그리고 결정을 뭐요 강요하고 막.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왜? 미국에서는 미국 애들은요, 최종 선택은 내 거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모는 충고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애들도 물어봐요. 아빠, 아빠의 의견은 어때? 아빠는, 나 같으면, 응? 그거 선택 안 하겠어. 그래? 아빠 생각을 한번 나도 고려해 볼게. 그리고 최종 결론은,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아빠. 미안하지만 아빠의 생각을 따르지는 못하겠더라. 나는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면 미국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오케이.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리고 끝이야. 나는 한국은 아니잖아요. 그래, 서로 괴로워. 그 미국식으로 하면 뭐예요? 서로 안 괴로워. 응, 그렇게 선택했냐?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보래. 그래서 이제 만나봤어요. 아빠, 내가 그 남자를 선택한 것은 종교는 다르다. 다르지만 내가 그동안 아빠로부터 배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그 남자는 믿는다. 우와! 그럼 무슨 소리예요? 알제리아 출신 이슬람 교인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야. 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예요? 특별한 반항아야. 왜? 그 보수적 그 이슬람 국가 알제리아에서 무조건적 사랑하는 믿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서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큰 소리 땅땅 치지만은 밖에 나가면 상당히 힘들어요. 아시겠죠? 예. 네. 왜? 밖에서는 다 뭐예요? 다 조건적이에요. 예. 네. 하나, 그 전 여기서는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벌이란 것은 뭐예요? 죽음인데, 최고의 형벌은. 이미 우린 죽음 속에 있는 벌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사형수야.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거기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사형, 우리 내 대신 사형 당해주고, 우리는 사형 당하지 않고, 죽어도 부활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다.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 저는 반항아예요. 뉴스타트 이거 현대의학에 대한 반항 아니에요? 네. 네. 현대의학과 뭐 한의학과 모든 소위 무슨 의학이라고 그래 뭐 자연치료법 뭐 이런 데도 그 대체의학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이거는 이런 힘을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뭐예요? 이 유전자 조절도 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내가 조절할 수 없고 내가 조절 능력이 없어. 이 유전자라는 것은 섬세하게 소위 미국말 하면 오케스트레이션이야. 어떤 연주 곡이 있으면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6다. 전원 교육이다. 그러면 거기에 악보가 있고 뭐예요? 그 악보를 잘 이해하는 지휘자가 어떻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자 지금은 바이올린 파트 지금은 오보 나와라 그 다음에 오케이 지금 트럼펫 이 지휘자가 있어야 되는 유전자의 작동은 그런 섬세한 오케스트레이션이다 이 말이야 연주야. 하나님의 연주야. 그래서 그 연주, 여러분의 유전자라는 오케스트라를 지휘자를 누구를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은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적 지휘자 사단을 모셔오면 이거는 엉망이 된다. 그래서 병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휘자를 어떻게 바꾸자. 어떤 지자로? 무조건적 사랑의 지자. 그러면 이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던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그거를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니까. 그래서, 진리, 생명의 하나님, 범우주적인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답은 자꾸 안 하고, 그래서 대답 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이슬람교인이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뉴스타트라는 걸 하는 사람이다. 나는 현대의학을 공부한 정식 의사지만 미국 의사지만 그 의학대로 하면 병이 안 난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죽은 자를 고치셨다. 너희도 그렇게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뭐예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안에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났다고 같은 창세기 믿지 않느냐? 맞대. 그래서 그것이 그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불어넣어 준 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여러분이 제가 맨날 강의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를 예.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것을 제발 좀 뭐요? 받아들이세요.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어떻게, 자기하고 똑같이 믿네나 보고. 기독교 안에서도 제가 믿는 바를 공감하는 사람이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도 암 걸리기 전에는 공감 못 했을 거예요. 예, 뭐, 여기, 철저한 모태교인 아니요. 몸이 건강한데 나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 박사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자기가 급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왜? 절실하니까. 왜? 이거 아니면 없으니까, 이제.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해봐도 소용이 없어. 이제 이 유전자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창조력. 그러니까, 이런 힘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힘이야. 그러니 물리학자들은 어디서 나온 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야. 그러나 그 힘은 있다. 네. 여러분 제 책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빅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해서 와!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나왔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창조론과 흡사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태초에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빅뱅, 그 폭발력 때문에 우주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그렇죠. 그래서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별들, 모든 입자들은 서로 팽창하고 있으니까 팽창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 이 팽창해서 서로 멀어지는, 분산하고 있는 이 우주 속에도 무슨 힘이 있다? 분산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다. 이거 분산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분산하는 힘도 있고, 분산을 억제하는 힘도 있고, 이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뭐예요? 뭐 완전히 100%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에게, 그런 창조주에게 여러분의 가슴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뭐 믿으면 뭐 안 믿으면 뭐 구원 못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예. 예.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어이구. 자, 그래서, 그러면, 내 조상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년 전에 돌아가셨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을까요? 이 우주적 하나님은 여러분, 자 제가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을 십자가에서 뭐요? 이미 구원했다. 문제는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라는 종교가 종교는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주적인 사상은 누가 깨닫게 할까요? 성령이 깨닫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 성리학이라는 거 알죠? 성리학. 성리학. 또는 이기학이라고도 부른다. 그렇죠? 성리학.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리학자가 누구요? 예. 이황태계 선생과 이율곡 선생. 동양 최대의 중국학자들과 겨룰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학자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그래서 이것을 또는 이 성리학을 공부해 보면 이 우주는 이와 뭐로 되어 있다? 기로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 중국에서도 기가 뭐냐? 기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정신 속에, 진리 속에. 야, 이게 진리야.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이게 이기학이요. 이게 진리구나. 그러니까 아는 순간 힘이 탁 나요, 안 나요? 그 진리 속에 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뉴스타트야. 여러분 성리학 뉴스타트는 성리학 이기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진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치게.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외치잖아요. 생명이 있다! 생명! 예, 생명! 그거 여러분 위대한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생명 또는 생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생기가 내 유전자를 주도 면밀하게 조절하고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걸 몰랐잖아요. 왜 살아가고 있냐 그러면 뭐요? 밥 먹으니까 그랬다고. 생기가 없으면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생기가 쫙 빠지면요. 생기가 빠질수록 입맛이 없어지고, 나중에 밥 못 먹어. 왜? 먹어봐야 소용, 먹어봐야 뭐요? 소화도 안 돼. 왜?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켜. 그러니까 생기가 이게 모든 것에
그 눈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기는 무엇에 나온다? 무엇으로부터? 이 진리로부터 나온다. 바로 이 말이 이 퇴계 선생님이 한 말. 아시겠죠? 이 퇴계 선생님은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한다? 진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해서 진리로부터 이 기가 나온다. 이 율곡 선생님은 기가 먼저인 것 같아 이렇게 썼어요. 기. 그래서 그래서 이 퇴계 선생님을 주리론 주리 이 진리가 주다. 율곡 선생님은 기인 것 같아. 이래 가지고 두 분이 항상 토론을 했어. 결말은 안 났지만. 근데 결말이 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와 기는 설명을 하면 분리시킬 수 있지만, 그 자체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게 저는 성경의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설명하려면 뭐예요? 분리가 돼. 근데 다 있는 그대로로 뭐예요? 하나야. 하나 속에 이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얘기가 5천 년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예. 네. 이런 이론들이 중국에서 참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역사가 이제 혼란해지잖아요. 하나라, 주나라, 뭐, 은나라 이래 가면서 이제 진시황이 나오고 막,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엉망진창이 됐을 때, 막, 진짜 그 중국 대륙이 중원이 완전히 죽이고, 막 또 죽이고 하던 판에,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게? 그때 나타난 분들이 공자, 노자, 이런 분들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국을 보니, 이 큰일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이, 정신을 좀, 진리를 얘기를 해줘야 될 판이야. 그때 성령으로부터 이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노자 공자님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노자 공자님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워보면, 또 인도에서는 뭐야? 석가. 예? 네. 다 이런 분들이 홀연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나와서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도. 이것이 하늘의 길이다. 우리는 하늘의 길을 너무 벗어나서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철학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동양 철학. 그런데 동양 철학, 서양 철학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양 철학을 업신여기고, 동양 철학만이 최고라고 그렇게 뭐 열변을 토하는 사람인데, 그게 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그 철학의 기본 사상은 다 뭐게? 공자님의 기본 사상은 뭐예요? 예? 예. 요 인자가 참 재밌습니다. 요거 뭐예요, 요거?
사람인 변이죠. 하나, 둘. 뭐를 상징할까? 두 사람이 있다면 둘 다 동등하다. 길고 짧고가 없다. 똑같다. 사람은 동등하다. 그게 성경 철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래서 미국 헌법 탁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네. 모든 사람이 뭐 동등하다. 이런 헌법은 존재하지 않았어. 그전에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왕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게 모든 나라의 헌법이었다고. 그런데 미국은 no.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동등하다. 이래서 소위 민주주의가 출발하게 된 거예요. 참 위대한 사상이죠. 이게 성경 사상이라니까. 성경 아니고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고 선언한 사람 아무도 없어. 알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적어도 신에 대한 생각은 저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야 이 자식이 말이 통하는구나. 좋았어. 너라면 내가 기꺼이 사위로 뭐요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됐어. 이거 쪽팔리는 일이요? 아니요. 쪽팔리는 일이야. 박사님. 아니, 어떻게 이슬람 교인을 사위로 삼으십니까? 이런 막 비난이 뭐요? 예, 막 쏟아질. 그래서, 아니야. 나는 얘를 뭐요? 얘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인간이라고. 이슬람교는 성령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이 성경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 이야기를 탁 해주면, 하,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하면서, 박사님이 믿는 예수가 나의 알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쌈 하겠어, 안 하겠어? 쌈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 테러 분자들은 완전 뭐예요? 종교인들이고, 이 우주적 신의 개념을 몰라. 민족신이고, 여호와는 뭐예요? 유대인들 민족신이고, 막 이래서 부셔야 돼, 이 새끼들은. 이런 것들이 테러 분자들이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아, 좋다. 역시 우리 딸, 잘 만났다. 저는 각오했죠. 이왕, 그것도 반항입니다. 아시겠죠? 기정관념에 대한. 뭐, 저는 이왕 반항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 이 친구가 계속, 아, 이제 하는 말이, 아, 이제 자기도 예수가 훨씬 더 좋대. 네. 그래. 그래, 이제,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됐어.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미국서 이제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서 이제 그 추수감사절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가족이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혹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할래? 저는 아주 가볍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 그 알제리아 식으로는 크리스마스는 예수쟁이들이야, 말이야. 그러면 뭐요? 너는 배신자라 이거야. 알라 신의 배신자. 그러면 가족들이 뭐요? 완전히 단절합니다. 그건 난 몰랐어, 그때. 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 그러면 괜찮다. 이제 그러고 이제 계속 하다가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됐어. 우리 딸이 뭐라 하냐면, 언제? 크리스마스. 괜찮냐? 고민 많이 하더니 그래도 자기는 온대. 응.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사크라멘토라고 그 위마 대학이 있는 곳. 와가지고 보다 그날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도중에 교통사고 나서 그 친구가 운전하다가 현장에서 죽어버렸어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 사위가 못 됐지. 자, 그러면,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 아시겠죠? 그런 종교의 테두리 속에 사람을 가두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지금, 우리 이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도 이게 참 놀라워요. 이거하고 거리가 뭐예요? 너무 멀지.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에도, 그, 노자 공자 시대가 기원전, 250년, 300년 그 시대인데,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이죠. 그 기원전 그때는 오직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을 노자 공자 석가 선생님도 뭐예요? 받았다. 제가 석가라고 할 때 여러분이 좀 비가 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불교 이렇게 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불교를 보면 이거는 석가 생각하고는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다르다. 석가가 와서 여기 뭐 하는 데인데 저기 뭐 이렇게 세 사람이 앉아있네. 좀 누구냐? 부처님입니다. 이러면 석가는 막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왜 저 앞에 가서 이랬었냐? 예? 네. 아니에요. 석가의 글을 읽어보세요. 반야심경을 읽어봐. 이거는 우주적 얘기를 하고 있지. 예. 네. 뭐, 우리 아들을 병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 붙게. 이런 거는 상관없어. 석가는 서울대학 이런 거 다 포기한 사람이야. 그, 서울대학 사업 다 포기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웃기는 거야. 이거는 완전 우물한 개구리야. 아시겠죠? 그런 차원을, 그걸 이제, 그게 무속 차원, 미신 차원이, 그 벗어나시라. 와, 그 온 우주 속에는, 온 우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힘,
기, 생기,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꽉 차 있다. 이것이 공이다. 그게 석가관이에요. 공. 공 속에 기가 있다. 그래서 공기란 말이 탄생한 거예요. 탄산가스, 질소 이런 거 발견하기 전에. 그런데 그 공기란 말 그게 더 맞아. 아시겠죠? 그래서 석가 선생님 뭐라 그러죠? 공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석가가 대답이 이겁니다. 공은 무량수, 무량광이라. 무량이 뭐예요? 양이,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양. 무한한 양이라. 무량수, 수는 뭐게? 수. 생명입니다. 수명할 때. 목숨 숫자.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무량광이라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빛이라. 그 성경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빛이라. 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말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우주적인 얘기야. 그래서 요한은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는 뭐예요? 로고스에 제일 가까운 말은 진리야. 진리가 있었다. 진리라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 한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우주적 진리다. 로고스가 있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범 우주적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차원 안에서 종교적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자꾸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큰 틀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해놓고 한 번은 어떤 의사하고 그다음에 의사 부인 두 사람이 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여기 참가하게 됐습니다. 한 4년 전인가? 네. 4년? 5년? 예. 네. 둘 다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아기를 낳는데, 이 첫 아기가 돌이 되자마자 죽어버렸어. 무엇으로? 그 혈액암으로 죽어버렸어. 막 항암 치료 막 받고 하다가 결국 죽어버렸어. 뭐, 그야, 뭐, 뻔할 뻔짜지.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아주 우울증 걸렸는데 부인이 우울증 걸린 이유가 뭐냐? 이 아기가 너무 보고 싶다 이거야. 너무 보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이 아기를 나중에라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 마음속에 확실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야. 그런데 이 아기를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이 안 계시다 이거야.
뭐 어떤 사람은 뭐 천국 갔다. 뭐 그렇지만 무슨 근거로 성경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뭐 없다 이거야. 아, 아시겠죠? 그러니 성경에 있어야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만날 수 없다면은 자기는 막 보고 싶어 죽겠다 이거야. 매일 애기 모습이 생각나고 막. 그럼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애가 병들었다. 그래서 죽은 것은 뭐예요? 내 탓이다. 그 죄책감. 그 죄책감을 누가 자꾸 불어넣어주는 거야? 악령이. 그러니까 엄마도 결국은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 그 아이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에 근거가 있어. 성경에. 자, 첫째. 예수님 십자가에서 걔도 포함했을까 안 했을까? 포함해서 다 구원했어. 근데 걔는 판단 능력 있어 없어? 없어. 판단 능력 없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 뻔할 뻔지 아니요. 그럼 왈가왈부 할 필요가? 그 하나님이 얘를 이 세상에 있게 했는데 얘가 병들어서 1년 안에 죽어버렸어. 걔가 뭐 엄마 나 교회 갈래 뭐 그런 거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당연히 뭐요? 우리도 책임지는데. 예. 근데 걔는 그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그 얘기를 해주면 그것이 맞다 틀리다 판단 능력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얘는 천국 가냐 안 가냐 따질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딱 갖다 대면 뭐예요? 아니 그 십자가에 강도 놈도 무조건 구원받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간단하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고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그 성경적 근거는 이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그 왕. 정말 하나님이 가장, 이 다윗은 정말 나를 제일 깊이 알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헷가득 해버렸어. 딱 한순간에 한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헷가닥 한다는 거 이게 참 위험한 일이에요. 이제 그래서 탁 보고 확 뭐 어쩔 수가 없이 신원을 파악해 보니까 젊은 장교의 아내야. 방금 결혼한 지 한 1년밖에 안 돼. 그래도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요. 잤는데, 이 깨름직한 게 하나 있어. 임신했다면 이게 골치 아파. 그렇죠?
그 나중에 남편이 그 젊은 혈기에 막 난리를 치면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잘 믿는 분이다라고 온 국민이 존경하고 있는 판에 예. 그럼 뭐 똥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장교를 전 최전방에 나가 있는 장교를 특별 휴가를 주라고 그 사령관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령관이 이상하거든. 이상할 거 아니요? 아니 왕이 어떻게 얘를 아냐 말이야 이 전부 장교를. 그래도 왕이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휴가를 특별 휴가를 내줬어. 그러니까 이 장교는 그 마누라한테 안 가고 다윗이 살고 있는 궁성으로 온다고 와주고 잔디밭에서 슬리핑백 해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지금 우리 전우들은 지금 최전방에서 지금 그 위험에 처해서 자고 있는데 제가 마누라하고 같이 잘 수 있습니까? 큰일 났어. 자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다음 날 술을 퍼먹였어. 야, 니하고 같이 한잔하자. 그 술을 취하게 해놓으면 하다가 자기 집에 가서 마누라로 잘 거라는 계산을 했는데 그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사령관한테 그 장교가 죽도록 작전을 짜라.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누라를 자기 왕비로 삼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이 얘기를 이제 자세히 해야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가벼워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일깨워주고, 이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뭐예요? 용서했다고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하면서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런데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당신이 지은 이 죄 때문에 사단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사단이 트집을 잡는다. 무슨 트집이냐? 그래, 사단도 알아요. 이런 모든 다윗의 죄,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다윗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사단도 알아. 안돼. 문제는 트집 잡고 늘어질 거리는 뭐냐 하면 다윗이 그것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제시하기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자, 이제부터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면 다윗이 뭐라 그러면 사단이 이깁니까? 아이고 내 새끼야, 네가 이 못난 애비를 만나가지고 이 애비의 잘못으로 네가 죽는구나. 그러면 사단은 이깁니다. 이 애비의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그러면 다윗이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지. 왜 애비? 죄 때문에 뭐예요? 네가 죽어. 애비의 죄 때문에는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어요. 네. 그러니까 애비의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죽었구나. 그러면 사단은 다윗을 놔줄 수가 없어. 예수 안 믿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런 말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자세히 쫙 들여다보면 아주 훌륭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탁 죽자마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막 어쨌든 얘가 살도록 해주시라고 그래도 결국 죽어버려. 죽자마자 이 애비 죄 때문에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탁 목욕물 데워라 탁 그래요. 왜? 흙바닥에서 지금 기도하고 뭐 통곡하고 한다고 막 더러워져. 옷 갈아입히라. 머리에 기름 바르죠. 밥상 차려와라. 탁 뭐.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다 감사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태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웅성웅성하죠. 아니 죽기 전에는 막 난리를 치더니 죽고 나니까 뭐요? 멀쩡해져.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 아들은 갔다. 어디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나한테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아이에게로 뭐요? 갈 것이다. 내 아이는? 천국 갔다. 왜 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안에 그 아이도 뭐예요? 포함되어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 얘기를 탁 의사 부인한테 딱 해주니까 와, 그러면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 방의 우울증이 뭐예요? 쫙 가버린 거야. 그것이 진리의 힘이다 이 말이야. 진리의 힘, 진리 속에 있는 기다 이 말이야.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예 네. 남편도 우울증 다 났고 해가지고 지금 일산에서 지금 개업 잘 하고 있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참, 그래서 이 진리.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이제 배워보면, 정신님이 있잖아요, 정신님. 정신님이 누구게? 정신님이 예수님이야. 예. 정신님. 정신님은 뭐예요? 최고로 정성스럽 여러분, 그 정, 이 정신님 할 때 이 정자가
뭐하고 같이 따라, 무슨 글자하고 따라가요? 이 정자만큼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글자가 또 있어요. 말씀음변에 이룰성. 이게 뭐예요? 정성 할 때 이렇게 써죠. 이건 보통 글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자의 손자 자사라는 사람이 가르침을 기록한 책을 중용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대충 좀 개념만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건데, 그 자사는 중용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중용에서 진화론을 꺼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 제가 아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로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성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게 하나님 글자냐 하면, 말씀으로 뭐요? 이루신다.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 이건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성자라고 씁니다. 놈자자에. 성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 이게 성경을 모르면 이 중용의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발견을 못해. 그래서 성자, 성자는 성자 뭐더라? 성자 자 성 야, 성자 자성야 맞소? 우리 신작가님. 예, 무슨 작가, 그거 이런데 정통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렇게 안 생겼죠. 성자 사서 노자를 강의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자는 그러니까 뭐 누구요? 성하면 이 자체가 자사에겐 하나님이야. 제가 볼 때. 그래서 정신이라고 할 때 정성스럽다. 아시겠죠? 정성스럽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자상하고 가장 총명하고 그게 정자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 정성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의 요소를 아주 확실하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야 하는 건 스스로 뭐요? 이루는 것이야.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무엇을, 자, 스스로 원자 핵을 구성하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무신론에다 갖다 붙여. 그런 해석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뭐예요? 스스로 이룬다. 그게 바로 지절로 만물은 만들어졌다. 그러면 원자 핵 설명 못해. 그렇죠? 이건 굉장한 오류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성야.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누구냐? 여호와는 자성야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있어 없어?
여호와가 없어지면 우리는 뭐요? 폭발해버려. 물로 돌아가. 우리는 자성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 자산은 성자 자성야라고 그랬는데 자성야만 떼다가 모든 것은 뭐요? 하나님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 자성야 가지고 자성야가 창조론 그 자체인데 창조론을 반박하는 진화론에다 갖다 붙여버리는 와 저는 그 옛날에 아니 그 강의를 듣고 쇼킹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 단어와 그리스 단어가 합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예,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말로 하면 예수고, 그리스 말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이제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뭐 150년밖에 안 됐다. 그 전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보고 뭐 체리라 그랬어? 정신 체리라 그랬어요. 뭐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려 이해시켜주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런 학자들, 공자, 노자, 석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이 놀라운 이런 말을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들도 뭐요? 성지자가 되라. 성을 따르는 이 하나님 이런 분을 따라. 그러니까 성할 때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을 따라라. 성자가 멋진 자예요. 말씀으로 이루는. 그 왜 말씀으로 이룬다는 그 단어를 그렇게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그 자사 공자 이 사람들은 도 할 때 여러분 도라는 것도 다 읽어보면 하나님 얘기예요. 이거 시간이 너무 가서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 신작가한테 시키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참 노자 선생님도 곡신불사 계곡의 신은 노자나 공자나 이 자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신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 자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맞나요? 우리 좀 봐주소이 신작가님. 지 성 지성 여 신. 아, 제가 이 말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최고의 성은 무엇이다? 신과 같아. 그러니까 성 이꼴 뭐요? 신이야. 이런 글자도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성자 자성야를 무신론에다가 갖다 붙이는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 누군가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다 정신님 성자를 아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뭐요?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원을 받으셨다 이 말이요. 그렇죠. 성자는 무조건적사. 그 여러분 노자의 도 얘기를 하면 그건 우주적인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너무 꼬장꼬장하게 생각하지를 마시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 뭐 자살한 사람 얘기를 못했는데 성령께서는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상상을 우리가 뭐 한다 그래? 초월자거든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하는 상태에서 구원을 하실 테니까 너무 염려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정말 성령을 준비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정말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들의 조건적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좀 더 넓어져서 정말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정신님이시고 성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눈을 열게 해주시고 가슴을 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